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rendered powerless,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이하를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란 것이 힘이 없게 되도록 render라는 것은 뭐뭐하게 되다, 만들어지다 이렇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몸이 힘이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로 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몸은 힘이 없어졌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끝난 거고 죄의 몸이 끝난 것이 왜더 이상 죄의 종으로 타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는 죽은 자는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이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영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썩는 거죠. 이 육체는 그냥 썩어버려요. 이 썩는 육체 안에 죄가 있고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을 계속 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면,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계속 믿고, 그런 믿는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For when we died with Christ, we were set free from the power of sin.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For 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옛 자아가 옛 본성,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고 하나님 왕국도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안에 머물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받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받는 것도 십자가지만 십자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 우리의 옛 자, 우리의 정욕, 육체, 죄의 본성을 다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New American입니다. For he who has died is freed from sin. King James입니다. For he that is dead is freed from sin.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관련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Therefore, since Christ suffered in his body, arm yourselves with the same resolve, because anyone who has suffered in his body is done with sin.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 안에서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들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똑같은 결단, 결심으로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몸 안에서 고통받는 자는 누구든지 죄가 끝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2000년 전에 그양 강도들, 양 옆에 있었던 강도들 대신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탐욕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를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고통은 숨을 쉴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최근은 아니지만 몇년 전에 그 치통으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살만하면 그냥 술렁술렁 살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필사적인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제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은 정말 주님의 은혜, 긍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분의 긍휼 외에는 살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필사적일 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끝내고,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무장한다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죄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멘.